네, 조금 전에도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불출석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도 질타를 하셨는데요. 심각한 사안입니다. 헌법,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나온 게 그 단순한 사안이 아니에요. 헌법 62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입니다.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거나 재량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답변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죠, 또. 마찬가지로 국회법 121조 네, 3항에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무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의무입니다.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느냐. 당연히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제도적 보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의 관료들, 국무위원 등을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불러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행정부의 독주와 폭주를 견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당만 지금 하니까 못 오겠다 이런 식의 심사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해임건이나 탄핵 같은 것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도 있고 해서 국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2대 법사위에서는 타상위 법안을 논의할 때도 지금까지 차관이 출석했다고 그러는데 차관 출석을 불허하고 장관 출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전에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제가 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단호하게 끊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각 기관장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알아서 잘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